네, 복스 앰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바라이티 기어타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승채 씨와 함께하는 베탐입니다. 오랜만에 베탐이네요. 승채 씨, 머리가 굉장히 좀 군인, 직업군인 스타일로 이번에 좀 세팅을 하신 것 같은데. 디자이너가 화내요. 네. 네. 약간 요새 좀 운동을 다시 시작하셨나봐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그렇군요. 한참 먹고 있는데 왜 살이 빠질까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약간 슬림해졌는데? 이제 근육이 빠지나 봐요. 아, 그렇구나. 얼굴은 뭔가 약간 차이가 크게 없는데 몸이 약간 슬림해져서 보니까 노화였군요. 네. 노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발이 다쳐가지고. 발을 다치셨다고요? 네. 뭘 이렇게 자꾸 다쳐요? 근래 지금 네. 네, 자꾸 다리 쪽에. 그러니까 다리 때문에 계속 운동을 못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인대 파열이 됐었어요. 파열이요? 뭐 하시다가? 축구하다가. 과하게 하시다가 오래 쉬고, 과하게 하시다 오래 쉬고 이렇게. 혼자 축구하다가 인대 파열이 됐다고요? 사람들이 하는데 혼자 공 갖고 놀다가. 아, 혼자 공 갖고 놀다가. 이게 병원에서 진단은 파열로 나와서 기부스 됐어요. 그렇군요. 우리 안 보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군요. 네. 기부스 일주일 정도 하고. 우리 지금 몇 주 만에 보는 거죠? 거의 한 4-5주 만에 보는 거죠. 그 중간에 계속 다쳐 있었다가 이제 푼 거군요. 저번 주에 또 여기 접질려서 주차장에서 가는데 거의 이렇게 맨홀이 이렇게 파였잖아요. 거기에 또 발 헛디뎌갖고. 승재 씨 자꾸 우리 안 보는 사이에 아프지 마시고요. 건강관리 잘 좀 하세요. 한동안은 건강관리 아이콘이더니 요새는 만날 때마다 어디 다치고 아프고 이러다 보네. 이제 슬슬 그럴 나이인가요? 아니야. 아, 그거 아닙니다. 네, 그럴 나이 아니고요. 네, 승재 씨 하여튼 한 두 턴 정도 액땜이라 생각하고 또 이제 또 다음번에 만날 때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승재 씨와 함께 쭉 베이스 리뷰 4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첫 시간이 북스의 아디오 베이스 앰프입니다. 되게 기대돼요. 이거 저희가 전에 그 기타 버전은 벌써 했었어요. 승채 씨 오시기 전에. 그죠. 거기 투데이스 기회에 올라왔다. 네, 엄청 투데이스 기회에 올라왔다고. 아, 기어 타임이지. 이 사람 봐라. 네. 아, 죄송합니다. 어디 올라왔다고. 네. 순간 뭔가 근데 위화감과 자연스러움이 동시에 한 반씩 쓱 들어오네. 기어 타임즈에 올라왔었죠. 네, 얼마 전에 기타면서 아디오 GT 모델을 했었는데 지금 아디오 BS 모델입니다. 이게 놀라운 점은 이 크기에 50W라는 출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좀 그거 그렇죠. 기대가 좀 되죠. 가격은 37만 원. 이게 그 THR 앰프랑 그러니까. 같은 사이즈인데 더 가격대가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출력이 확 뛰었다라는 게 충분히 이 사이즈의 기타 앰프 시장에서 훌륭한 메리트가 되죠. 자, 한번 또 쭉 이 앰프의 기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일단 다이아몬드 그릴 크로스를 채용을 해서 세련된 디자인을 갖추고 있고 처음 봤을 때 진짜 예쁘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기타 앰프도. 근데 베이스도 마찬가지네요, 디자인. 50W고요. 두 개의 3인치 스테레오 스피커 그리고 최신 모델링 기술을 이용해서 앰프 사운드가 좋은 것뿐만이 아니고 재생용 스피커로서도 상당한 퀄리티를 들려줍니다. 지금도 저희가 바로 꽂아서 모니터를 해봤는데 베이스 스피커이기 때문에 이게 기타랑 조금 다르게 뭐 저음 쪽에 좀 부스트가 있거나 왜곡이 되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재생용으로서는 역시 똑같은 고해상도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실시가 독점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게 쓸데없는 울림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스피커로서 더 좋은 퀄리티를 뽑아주는 네, 그런 설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살짝 옆에서 보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 기타 저희가 시간에 확인을 해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땅에다 딱 놓으면은 약간 상향으로 살짝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다 놓고 버스킹을 그죠. 하실 때 이 듣는 사람들 쪽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쏴주는 그런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인 네, 그런 버스킹 앰프로서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캐비넷과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어요. 핸들이 손에 쏙 들어갑니다. 되게 편하던데. 네, 2.9kg 무게고요. 그리고 AA 배터리가 8개가 들어가는데 이게 8시간 작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VET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Virtual Element Technology 모델링 기술, 복스의 독자적인 기술이고요. 광범위한, 사실적이고 광범위한 17가지의 앰프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톤룸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셔서 온라인 으로 톤 공유도 하실 수 있고 소프트웨어로 컴퓨터 상에서 만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크스테이지라는 가상 서라운드 기술인데 여기 와이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음악을 듣다가 와이드를 딱 누르면 여기서 이게 확 확장이 돼요. 음이 이거를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이 마이크로 전해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청취하실 때 깜짝 놀랍니다. 이따 들려드릴게요. 재생 이렇게 안 그래도 스테레오 가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걸 딱 누르면 갑자기 이게 훅 하고 열려요. 퍼져요. 이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약간의 음의 그런 왜곡이 살짝 있긴 있는데 장르에 따라서는 그게 굉장히 좋게 들리는 그런 장르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쭉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이쪽 노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앰프 종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클래식에서부터 뭐 슬랩, 락, 모던, 딥, 뭐 타이트 신스, 더티 신스, 뭐 디럭스 CL 뭐 난리 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 게인 노브 있고요. 트래블 미들 베이스 3밴드 이퀄라이저와 볼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스트루먼트 볼륨, 여기 오디오 이 옥스 볼륨 있고요. 여기 옥스 단자에다 지금 끼워놨어요. 옥스를. 그리고 소프트웨어 연동하실 수 있게 USB 단자 있고요. 그리고 여기 뱅크를 들어가시면은 1, 2, 3, 4 유저 프리셋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톤 세팅 해놓으신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시면은 기본적으로 뱅크 두 개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불러다가 쓰실 수가 있고요. 바로바로. 그리고 여기 FX1, 2에 보시면은 FX가 컴프레서가 있고요. 그리고 오토와우, 그 다음에 퍼즈, 그치. 코러스, 그 다음에 딜레이, 아날로그 딜레이, 그리고 와이드 딜레이, 스프링 리버브, 홀리 버브 이렇게 공간계가 또 FX2 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탭템포 버튼으로 네,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는데 사운드 바로 들어봐야죠. 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는 클래식부터 들어볼게요. 클래식이 지금 3밴드 이퀄라이저 중립 쪽에다가 위치시켜 놨고요. 그리고 게인이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스트루먼트하고 볼륨은 최대로 맞춰놨고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게인이 어느 정도 좀 출력이 필요하네요. 네, 그 다음에 슬랩. 어우. 네, 해상도 좋은 톤이 나오죠. 락이고요. 락에서 게인 올리면은 어우 쫙쫙 올라가네요. 이런 식으로 게인 올리면은 사운드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모던. 네, 깔끔한 소리 나오네요. 딥 오. 난리 났네요. 타이트 신스. 하. 굉장히 다양한 톤을 내줍니다. 더티 신스. 디럭스 CL. H30TB. 더블 랩. 플랫. 이제 깔끔하네요 이 소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가지 소리를 내주실 수가 있는데 우리 보면 베이스 모델 중에 기본 앰프 기본 사운드에 충실한 모델들이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한 사운드를 내주는 이런 모델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본기가 좋다, 기본기가 좋은 앰프가 나는 내 취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기능이 좀 많은 그런 그죠. 느낌이 들 수도 생각보다 있어요. 생각보다 기능이 상당히 이런 톤도 필요해? 약간 이런 생각이 네. 들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기본기만 있는 애들이 좀 심심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진짜 갖고 놀긴 좋겠네요. 그리고 사운드가 특이한 게 많이 있는데 기본 소리가 아주 퀄리티가 괜찮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뭔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소리는 많은데 다 장난감 같고 막 그렇진 않습니다. 네, 기본 톤 자체는 확실히 조금 퀄리티가 보장이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클래식이나 특히 플랫 같은 데서 들을 수 있는 사운드가 아주 좋네요. 자 이번에는 재생 장치로서의 퀄리티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상도가 대단하죠? 자 여기서 와이드 한번 열어볼까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스테레오를 하고 열면은 확 벌어지는 느낌. 여기서 이제 베이스 같이 연주해보시면은 네 이렇게 같이 합주를 하실 수 있는 엄청난 퀄리티의 옥스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옥스까지 같이 들어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뱅크 세팅으로 한번 들어가서 기본 어떤 톤들이 저장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네 이런 식으로 톤을 세팅을 해놓고 갔다가 불러서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또 기본 톤으로 세팅을 해놓고
여기서 우리가 먹여볼게요. 컴프. 어, 컴프 굉장히 딱딱하게 팍팍 잘 먹네요. 오토와우입니다. 퍼즈. 코러스. 좋네요, 코러스. 자, 이번에 여기서 아날로그 딜레이. 탭 템포로 한번 맞춰주시죠. 띡띡. 네, 이렇게 탭 템포 맞춰주실 수 있고요. 와이드 딜레이, 스프링 리버브, 홀리버브. 거의 기타 앰프 수준인데요, 사운드가? 진짜 베이스 앰프에 기능이 이렇게나 많이 필요해? 라는 느낌이 들 만큼 뭔가 많은데요? 재밌는데요, 이거? 네. 좋네. 어, 되게 성스러워지는 느낌이. 이상해, 종교를 갖고 싶네. 대천사 베이스 연주. 어, 하늘에 계실 것 같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재밌다 이거. 네, 좋네요. 기능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사운드 레인지가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기본기도 충실하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우리가 저 오토어나 이런 것들은 왜 저런 소리를 내려고 단일 이펙터를 막 20만원 주고 사잖아, 이런 거는 진짜. 이거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네, 이거 진짜 좋아요, 지금. 진짜. 이 오토어가 상당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리를 내려고 스톰박스를 따로 사는데 그런 비용들을 좀 절감을 하고 어, 내가 원하는 기능들만 잘 골라서 써도 아주 활용도가 높고 가성비가 좋은 그런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37만원짜리 이렇게 어, 베이스 아디오 같이 보셨어요. 와. 이게 좀 그게 있네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팬더 그 베이스 앰프 있잖아요. 그 럼블이요? 어, 럼블. 네. 그 럼블이 진짜 기본기에 정말 충실하고 완전 슈퍼 네. 정석 교과서. 네. 네. 그 아주 가볍고 튼튼하고 그리고 정말 퀄리티 좋은 기본기에 딱 충실한 앰프였다면 이거는 이제 약간 좀 잡기 되게 뭐랄까 엄청 음주 가무에 능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굉장히 잡기술에 능한 또 그런 완전히 둘 다 되게 좋은 앰프인 건 맞는데 스타일 성향 자체가 완전 대척점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딱 보면은 특히 베이스 연주하시는 분들이 또 성향상 그런 기본기에 충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보통은 그렇죠. 그쵸? 보통. 너무 막 할 거 많고 장난스러운 거 좀 별로 안 좋아하시고 오히려 그러면은 또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오히려 어, 역효과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데 좀 괜히 한 짓 아닌가라는 그쵸, 생각을 예. 할 때도 있죠.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약간 그 양날의 검의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기타 앰프로서는 진짜 이견이 없이 되게 기능도 좋고 좋았거든요, 사운드가. 근데 베이스 앰프에서까지 이렇게 기본기 이외의 소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지는 저도 몰랐어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에서 조금 더 기본기 쪽에다가 더 포커스를 맞췄으면 오히려 베이스 연주자들한테는 더 좋은 인상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살짝 드네요. THR이랑은 조금 다른 네네. 느낌의 그쵸. 많음이에요. 맞아요. 어. 네, THR도 좀 많은 편이긴 한데 네. 이게 기타 앰프로서는 그렇게 과하게 많다는 생각이 안 들었었거든요. 어. 근데 베이스 쪽으로 오니까 확실히 뭐가 많네요. 그죠. 네, 기능이 그렇습니다. 많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어, 앰프 쭉 살펴보셨고요. 승채 씨 시청자 제품 준비하셨죠? 네. 네, 하나 드리겠습니다. 댓글이 다시는 분들만 달아서 네 새로운 닉네임들이 요새 좀 등장은 하고 있는데 네 등장은 하고 네, 있어요. 계속해서 처음 보는 닉네임들 저희가 또 선물을 많이 드리는 편이니까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1921회 팬더 멕시코 디럭스 액티브 재즈 베이스 오현. 여기서 윈스턴 저질님. 네, 윈스턴 저질님. 소리가 컴프 건 것처럼 베이스가 벙벙거리거나 슬랩식 귀를 찌르거나 하지 않고 굉장히 안정감이 있네요. 아주 고급스러운 소리까지는 아니어도 주어진 한도 내에서 조합을 굉장히 잘한 느낌입니다. 한 줄평.
서로 좋은 점만 살려주는 상부상조하는 기타. 네, 네. 상부상조하는 기타.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는 뭐 정말 아이템 안 가리고 여기저기 이제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데요. 네. 배타면서도 또 받아가시네요. 네, 승재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제 한 줄 평. 네. 과한 듯하지만 쓸모 있는 이펙터도 있다. 네, 과한 듯하지만 쓸모 있는 이펙터도 있다. 그렇군요. 이게 확실히 앰프가 저는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 많이 들어요. 이 가격대에 그죠? 이런 해상도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맞는 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턴업 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기본기 좋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뭔가 많은 기능으로 적당히 뭉개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와중에 기능도 많은 거. 전 준비됐습니다. 네, 저도 준비됐습니다. 네, 아디오 베이스 점수. 네, 몇 대 몇? 8.5입니다. 8.5입니다. 승재 씨는 그래도 평가에 비해서는 좋은 점수를 주셨고요. 왜냐면 네, 저는 이거 앰프 그거예요. 그 이펙터 때문에 네. 저희 이제 그 주관은 이펙터가 여기에 FX1-1-2에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격대에 만나기가 네, 되게 좋은 가격대고 네, 그렇죠. 요만한 해상도하고 뭐 그런 것도 그렇죠. 네. 37만원인데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이펙터가 이 정도 퀄리티라는 거는 뭐 굉장히 그렇죠. 네, 서비스로 주는 메뉴가 이게 보통이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퀄리티였습니다. 옥스도 되게 좋아요. 네, 옥스. 네. 뭐 재생장치로서는 이건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뭐 디자인적으로도 아주 훌륭하고요. 저는 뭐 지금까지 나왔던 뭐, 네. 네, 이런 좀 미니 앰프들 중에서는 제일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 앰프를 꽤나 히트 상품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기타와는 조금 다르게 베이스에서는 조금 연주자들의 성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포인트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네, 그 정도의 제품임은 확실해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복스의 아디오 베이스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예 포함 베이스 세대 순서대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 또 채널 고정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승채 씨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